They say into your early life, romance came, and it... 오늘은요 간단한 두 가지 헤어스타일링을 보여드릴 거예요. 셀카 찍었을 때 완전 잘 나오는 그런 요즘 유행하는 볼륨이 빵빵한 단발 헤어스타일링이고요. 비가 좀 오고 눈이 와서 헤어스타일링을 아무리 해도 풀리는 날 피스를 사용을 해서 포니테일을 하고 다니는데 두 가지 스타일링 같이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함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가볍게 단발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일단 섹션을 나눠줘야겠죠? 반묶음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이거 부분을 그냥 묶어줄게요. 헤어핀으로 해주셔도 되고 저처럼 묶어주셔도 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단발머리가 잘 어울리고 안 어울리고는 또 스타일링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단발머리 자체가 이렇게 얼굴형이 좀 긴 머리에 비해서 잘 보이잖아요. 그래서 뿌리라든지 그냥 컬 같은 거에 따라서 어울리는 단발도 있고 안 어울리는 단발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오늘도 이 보다나 고데기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보다나가 저한테는 제일 잘 맞더라고요. 안쪽 머리들은 전부 다 아주 둥글게 말 건데요. 근데 여기 얼굴 페이스라인과 가장 가까운 애들은 이렇게 앞쪽으로 당겨오면서 고데기를 해줄게요. 그럼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얼굴 선을 좀 가리는 그런 컬이 나오거든요. 귀 기준으로 앞쪽에 있는 친구들은 전부 다 이렇게 둥글리고 앞으로 빼내듯이 컬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아래 애들도 둥글게. 뒷부분도 해줍니다. 요즘 좀 인기 많은 단발 펌들을 보면은 뿌리 볼륨이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인 볼륨이 굉장히 많이 살아있더라고요. 그런 부스스한 느낌이 셀카를 찍었을 때나 햇살을 받았을 때 굉장히 느낌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여기 옆볼륨도 살짝 띄우면서 들어갈 건데요. 이렇게 뿌리 볼륨을 몇 번 굴려주고 좀 올려줍니다. 그리고 위에 섹션 나눈 거를 마저 내릴게요. 이 머리를 요즘 최근에 가장 많이 했는데 갑자기 3월달인데도 비가 막 많이 오고 눈이 많이 오면서 이 헤어가 좀 많이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스프레이 있으신 분들은 스프레이로도 따로 고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앞쪽에 있는 머리들을 일단 다 바깥으로 빼면서 컬을 말아줄 건데요. 여기 가장 페이스라인과 밀접한 친구들은 이렇게 잡아서 뒤로 넘어갔다가 앞으로 그냥 끌고 와주세요. 그리고 얘네들을 밑에 부분을 다시 머리 안쪽으로 이렇게 확실히 이쪽과 이쪽의 차이가 보이시죠? 볼륨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여기 옆모습 봤을 때 이 헤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컬이 다 안쪽으로 여기 턱선을 좀 가리는 듯이 넘어가기 때문에 귀를 넘겨도 이게 예쁘게 가려지고 그냥 이렇게 앞으로 넘기기만 해도 여기 턱선이 가려져서 얼굴형 같은 거를 굉장히 보정이 잘 되는 그런 볼륨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뿌리 볼륨이 좀 아쉬우신 분들은 뿌리 볼륨을 살려주면 되는데요. 일단 가장 겉에 머리는 반대 방향으로 넘겨줍니다. 잠깐 고정을 시켜두고 이 뿌리 볼륨을 짧은 거리에서 둥글둥글하게 말아준 다음에 손으로 살짝 올려서 고정을 해주세요. 이 과정이 제일 중요해요. 식을 때 볼륨 있게 식히는 게. 그러면 아주 미세하지만 이쪽 볼륨이 여기보다 확실히 더 살아있는 게 티가 나죠. 그래서 앞머리도 같이 해줄게요. 앞머리는 그냥 넘어가는 방향대로 아주 자연스럽게 큰 볼륨으로 줄 거예요. 좀 드라이한 것처럼.
그래서 단발은 이렇게 완성. 그냥 안쪽에서부터 이렇게 뿌리에서 살짝 볼륨을 살려주고 밑에서 최대한 둥글게 만들어주면은 진짜 없던 볼륨도 이렇게 막 생기더라고요. 봄에 또 했을 때 가장 예쁜 스타일인 것 같아요. 저 제일 마음에 드는 건 옆에서 봤을 때 여기 페이스라인이 좀 정리된다는 거. 그래서 이게 진짜 셀카 찍으면 엄청 잘 나와요. 그리고 이제 피스를 붙일 건데 피스 붙이는 거는 정말 간단해요. 일단 저는 머리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오늘 많은 핀이 필요한데요. 일단 머리부터 한번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머리는 냅두고 뒷머리를 반묶음 하듯이 묶는데요. 묶을 때 좀 높이 묶어야 되는데 어느 부분까지 묶으면 좋으면 두상이 이렇게 꺾이는 부분 있잖아요. 내려가는 부분. 거기까지 얘를 올려서 묶어주시면 됩니다. 빗을 이용하지는 마시고요. 손으로 완전 자연스럽게 위치를 잡으면 아랫머리들도 이제 최대한 올려주는 거예요. 오히려 정갈하게 묶으려고 하면 더 어색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손 이쪽을 이용을 해서 쫙 펴서 헤어랑 페이스라인이 가장 가까운 부분에 잔머리가 많아요. 웬만하면. 그래서 이 부분에 잔머리를 이렇게 내려주세요. 억지로 뺀다기보다는 여기 애교머리 살짝 빼주고 그래서 이 머리들을 아주 꽉 묶어줄게요. 이렇게 묶고 나면 머리가 짧기 때문에 엄청 많이 남아요. 이거를 3등분을 해서 꽂을 건데요. 일단 이렇게 한번 해서 또 내려올 수 있는 애들을 많이 내려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3등분을 하고 그러면은 좌측 머리랑 우측 머리가 있고 완전 가운데 부분인 애가 있어요. 이 친구는 그냥 똑딱이 핀을 이용을 해서 완전 싹 다 올려줄게요. 볼륨 안 만들고 이제 얘네들은 7핀을 이용을 해서 해줄 건데 이렇게 꾸불꾸불한 쪽이 앞에 오면 안 되고 뒤로 가야 되는 거 아시죠? 뒷머리를 최대한 또 고정. 이렇게 하면 잘 꽂혔나? 이거는 핑크에이지에서 구매를 했고요. 구매한 지는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관리를 좀 해주면은 그래도 꽤 오래 쓸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는 쓰기 전에 머리 끝부분을 이렇게 빗어줘야 돼요. 최대한 빗고 착용을 해야 나중에 그나마 좀 덜 엉키거든요. 여러분도 이런 거 짧은 머리이신 분들은 포니테일 많이 사용하시지 않나요? 이게 그래도 그냥 막 전체 피스보다는 가격도 저렴하고 우리 포니테일 했을 때 그런 로망 있잖아요. 엄청 막 탱글탱글한 그런 컬과 숱. 이 친구 집게향입니다. 얘를 이제 넣어줄 건데 얘랑 정수리랑 아예 이렇게 뽀뽀하게끔 만들어줄게요. 그래야 좀 티가 안 나거든요. 찝을 때는 최대한 많이 찝는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래서 좀 넓게 벌리고 이 친구가 묶은 머리를 전체로 다 감쌀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이제 자기 머리를 이 친구의 안쪽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주면서 같이 이 머리랑 내 머리랑 같이 컬을 이렇게 손으로 한번 말아줍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은 완성이에요. 근데 이렇게 막 잔머리 나는 거 싫으신 분들은 스틱 왁스를 이용을 해서 여기 잔머리를 이렇게 꾹꾹 눌러서 정리해주셔도 되고요. 로션보다는 좀 무거운 애들을 이용을 해서 완전 소량으로 이렇게 여기에 기름기를 살짝 줘서 이런 부스스한 애들을 어느 정도 가라앉힌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인 머리도 끝입니다. 봄 되고 나서는 첫 번째에서 보여드렸던 헤어스타일링을 가장 많이 했는데 완전 최근에 좀 비랑 눈 같은 게 많이 왔잖아요. 그러니까는 고데기를 아무리 해도 나중에는 이게 다 풀려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아침에 좀 준비하기 귀찮고 머리 할 힘도 없거나 날이 좀 흐리면 이렇게 피스를 이용을 해서 좀 변화를 주고는 한답니다. 어쨌든 이렇게 오늘 두 가지 간단한 헤어스타일링 영상은 끝입니다. 이제 제가 개강을 하고 나서 조금 바쁘게 지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미대에서 금속공예에서 배우는 거가 뭔지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또 다음 주에 영상으로 한번 찾아오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해요. 안녕.